그 고급 전원주택촌에 방사능 피폭이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남아서 전처럼 살아가고,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고급 명품들, 집들, 자동차를 놓고 피신을 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집들, 남아있는 물건들을 향유하고 싶은 이게 약간 사회빈곤층들이 입주를 신청하면서 같이 그 사람들과 한 대에 묶여서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대극장인 만큼 동선과 어떤 대사를 조금 멀리 던질 수 있는, 그러니까 멀리서도 명료하게 그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아닌 큰 움직임, 큰 동작으로 심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상대 캐릭터에게 어떤 주고받기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위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. 이렇게 반짝거려요. 청하고 싱그럽게 빨간색이에요. 한 교수, 봐봐요. 그 비누 수치감 잘 하지 않았잖아요. 딱 보세요. 정상적인 새끼를 낳고 과다 출혈로 죽어버렸어. 이제 속이 시원하냐? 신우차주대 명환자 닮았다.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죠. 병원 치료해도 저렇게 죽는 사람 다 죽는구나. 괴이하게 자라난 식물들과 괴상한 동물들을 목격했을 때그 공포감, 그것들이 사실은 비정상적인 어떤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, 이 연극에서 보여줄 수 있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나온 어떤 소재들이 영화보다는 조금 더 강렬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